제가 차단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, 하지만 사람은 별로 없는 이 매력적인 장소를 찾아냈는데요. 과연 이곳은 어디일지. 이번에는 진천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. 고! 안녕하세요, 코비가이드 PD입니다. 제가 찾아낸 곳은 이 진천에 있는 이팝나무 길인데요. 여기는 바로 진천 백곡천 옆에 있는 길입니다. 여기가 진짜 이 이팝나무가 길을 따라서 깔려져 있어요. 백곡천 주변이 나무가 계속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이 특히 이팝나무가 쫙 깔려 있어서 지금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입니다. 와, 엄청난 이팝나무들이 피어 있는데요. 여기가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방문객이 굉장히 적습니다. 여기는 엄청나게 큰 이팝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한 3km 되는 길이 계속 이팝나무여서 마치 나무 위에 눈 쌓인 것 같은 이 길을 걸으면 너무 좋다는 점인데요. 또 오른쪽에 걷다 보면은 백곡천이 흐르고 있어서 이 천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고요합니다. 지금 이팝나무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폈고 이제 막 피고 있는 꽃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주나 다음 주, 제가 볼 때 다음 주가 훨씬 더 절정일 것 같아요. 이게 완벽하게 하얘지진 않은 꽃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다음 주에 찾아오신다면 정말 이 아름다운 눈꽃 쌓인 이팝나무 길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리고 여기는 길이 꽤 길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 저는 안쪽이 더 좋았거든요.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 데크가 있는 데까지 오시면은 훨씬 사람이 적고 사진 찍으시려면 이 안쪽까지 오셔서 사진 찍는 게 제가 전해드리는 꿀팁입니다. 하나 아쉬운 점은 이 근처에 주차할 공간이 크게 없어요. 그래서 그 주차 공간을 찾는 게 좀 고민이긴 한데 만약에 정주차할 곳이 없으시다면 먼 곳에라도 주차하시고 걸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진천에 이런 이팝나무 길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. 꼭 한번 와보시고 사람 없을 때, 요즘 아무래도 언택트 여행에 맞게 이 이팝나무 길 진천에 있는 곳을 찾아오시면 저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와, 진짜 힐링되네요 여기. 와, 이번에 진천에 온 곳은 농다리인데요. 진천하면 농다리가 제일 메인 코스입니다. 와, 여기 오니까 정말 시원한데요. 이 농다리는 이렇게 이 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만들어 놓은 걸 농다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천 옆에 오니까 너무너무 시원하고 또 소리도 들으니까 기분까지 좋아지는데요. 그리고 여기서 건너가면은 저기는 이제 미르숲, 저 안에는 이제 등산로도 있고 뭐 걸어 다닐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여행 와서는 등산하는 거는 사실 쉽지 않고 이제 또 여름이 되면 땀을 흘려서 아마 땀나는 게 싫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가운데 언덕만 넘어가면 야외 음악당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냥 호젓한 이 댐에 트는 이 물가를 그냥 즐겨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르숲도 좋지만 그 옆에 작은 농다리가 또 하나 있거든요. 거기 건너가서 옆에 있는 양 옆에 나무가 쫙 깔려있는 도로가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. 왜냐하면 옆에 천도 딱 따라서 걸으면서 나무들의 싱그러움을 볼 수가 있고 또 이제 걷는 게 평지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여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. 이제 오후에 제가 와봤는데 농다리에서 위에서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입구에서 사진을 찍는 것보다 오히려 농다리를 건너와서 다리 건너는 걸 찍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. 그래야 이 오후가 됐을 때 물에 빛이 보이는 게 건너와서 찍어야 물 빛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사진 찍을 때는 건너와서
오히려 다리 건너시는 걸 찍는 게 훨씬 더 예쁜 사진과 영상을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. 여기는 무조건 진천 오면 거의 메인입니다. 메인. 꼭 빠져서는 안 될 곳이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이팝나무 길과 여기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.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와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만약에 날씨 좋은 날에 이 진천에 오게 되셨다면 꼭 가봐야 할 곳이 이 한반도 지형 전망대입니다. 이곳은 차로 편하게 올라갈 수 있게 길이 만들어져 있어요. 근데 올라가는 길이 좁긴 하고 1차선이어서 사실 올라가거나 밑으로 내려오는 차가 겹치게 되면은 곤란할 수도 있는데 중간중간마다 빠지는 곳을 잘 마련해놔서 그렇게 저는 힘들지 않았어요.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사람들이 자주 오지 않는 시간에 올라오는 것이 훨씬 더 메리트일 것 같아요. 아침 일찍이나 아니면 오후 늦게 오시면 아마 사람이 별로 없어서 제 생각에 그때가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크게 뭐 없습니다. 그냥 딱 올라오시면 이 한반도의 모형이 있는 곳을 그냥 그대로 느끼시면 되는데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어놨지? 할 정도로 신기할 만큼 한반도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저 호수에 띄어있는 저 자판 그 낚시하는 데가 오히려 떠있어서 굉장히 저는 더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오시면 날씨 좋은 날에는 정말 저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곳이고 올라와서 보니까 와, 웅장함을 진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지금 이제 한창 초록색의 매력이 가득해질 시기인데 지금 딱 오시게 되면 정말 아름다운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여기는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붙이지 않고 이 영상 보시는 걸로 느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 말고도 길상사 라는 곳도 진천에 볼만합니다. 저는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게 새소리가 너무 좋아서 와,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힐링! 아, 나는 진짜 사람 없는 곳에 한번 걷고 싶다, 여유롭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길상사를 추천합니다. 그리고 여기 앞에 보니까 이 길이 다 지금 은행나무더라고요. 그래서 가을에 은행이 이제 노랗게 변했을 때 길상사에 오시면 저는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가을에 진천의 길상사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떠셨나요? 이 진천의 매력적인 이팝나무 길과 또 농다리 그리고 미르숲 그리고 한반도 지형공원 마지막 길상사까지 여러 군데를 보셨는데요. 사실 이팝나무 길 빼고는 진천 하면 떠오르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가볼만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팝나무의 매력을 느끼시려면 지금 진천으로 떠나셔야 할 겁니다. 정말 너무 좋아요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